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갔느냐고. 그래서 저 뉴욕에 와가지고 노든 블루버드 126가에 가면요 할렐루야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고 있었습니다. 제가 그 할렐루야 자동차 정비 공장을 11년을 하고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저도 뉴욕 사정, 이민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니까 정말 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선교지로 가라 해서 선정하고 가서 지금까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참 인생 안개 속에서 앞을 못 보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갔는데, 사실은 가보니까 우리는 너무 할 일이 많아요.